올해가 이민년이잖아요. 네. 근데 뭐 이민도 우리가 범띠 이게 또 목이고 토끼도 목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엄마랑 아들 같은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호랑이띠 운세를 볼 거예요. 아, 네. 웜띠 운세 운세를 볼 건데 네. 74년생, 네. 49살 갑인생 분들 아, 이제 50살이 되세요. 제가 며칠 전에 네. 2023년 이제 띠별로 해서 기도를 제가 이제 해서 받아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2023년도 네. 최고의 띠는 범띠가 아닐까 싶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49살 이분들도 미뤄왔던 거 네. 있으시면은 네. 한번 가감하게 배팅 한번 해보세요. 네. 운기가 좋습니다. 아홉수라고 주춤하지 마시고 내가 노력하면은 노력한 결과를 반드시 이룰 수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근데 사실 아홉수잖아요. 그러니까 이 범띠 분들은 지금 제외예요. 아홉수도 다 아홉수가 걸리는 게 아니라 네. 좀 나이마다 다르시고 지금 전체적인 49세 범띠는 2023년 개묘년에는 대운이 들어오는 걸로 보여져요. 오, 대운까지? 네. 사실 범띠 분들도 뭐 많은 분들의 영상을 봤겠지만 이런 분들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범띠 해운년에 범띠는 좋지 않다. 흉이다. 라고는 하시는 분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네네네. 근데 개묘년으로 바뀌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운기가 좋아지는 건가요? 올해가 이민년이잖아요. 네. 근데 뭐 이민도 우리가 범띠 이게 또 목이고 토끼도 목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엄마랑 아들 같은 이런 역할이다 보니까 이제 아들이 엄마 말을 잘 듣는다 네. 이렇게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책임감을 가지고 제가 열심히 하다가 보면은 그 열심히 한 대가는 반드시 성취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조심해야 될 게 있다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될까요? 조심해야 되는 것은 항상 보면은 구슬소 같아요. 우리가 요즘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네. 그래서 또 내가 너무 왕성하다고 해서 너무 또 지르고 다니시면은 또 안 되잖아 지금 조금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완전 벌떼처럼 네. 쏘이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래도 좀 말 조심 좀 하시고 말 한마디 하실 때 좀 네. 심사숙고 하시면은 네. 우리 49세 범띠 분들한테는 굉장히 네.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오케이. 오늘도 솔직하고 좋은 정보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1월 신궁 인양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